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인강을 듣는 분들 중에요, 이 차량 손해상사 처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또 신체나 재물 이렇게 취득하신 손해사상사 분들이 또 이렇게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차량까지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강의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한테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특히나 신체의 자동차 보험하고요, 우리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약관은 공통이에요. 하지만 담보가 다르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특히 신체를 취득하신 분들은 자배법 3조를 잊고 들어오세요. 네, 그거 나중에 자배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과정은 지금 좀 컴팩트하게, 좀 최대한 심플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 과정을.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 때 또 다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교재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강의를 좀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OT를 생략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생략을 하고 이제 목차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요, 챕터 1부터 챕터 11, 11까지 있습니다. 예, 11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챕터 1, 2, 3, 4는요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법과 관련된. 즉 우리가 하는 게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다 보니까, 자기 차량 손해야 재물보험이거든요. 재물보험. 하지만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즉 우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챕터 1부터 4까지는 그런 법률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자동차 보험이랑 동일해요. 우리 약관의 일반 사항들 있죠. 그래서 요 챕터 5 관련돼서는 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 중에 1차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응시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보험 계약법을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앞으로 1차 시험 전에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수업 시간에 따라오기가 힘들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 계약법을 배우고 나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1차 시험 면제자분들입니다. 면제자분들은 보통 5년 업무 면제로 2차 시험만 응시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요 자동차 보험 일반 사항이에요. 요게 이제 약관에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제가 저쪽에 한번 써볼게요. 저쪽에 한번 써보면은, 요쪽 반 페이지만 쓸게요. 첫 시간은. 약관이라는 녀석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보험 계약법 상법 제4편이라고 하는데, 보험 이 계약법이 있거든요. 이 계약법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변경, 일부를 내용을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이 없어, 내용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게 요 원용조항이에요. 원용조항. 계약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원용조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계약법을 알면 우리가 지금 챕터 5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보험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변경조항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법 663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변경해야 돼요? 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가계성 보험이죠. 그러니까 상법보다 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도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리하도록 변경할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돼요? 상법 663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그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상법 조항이 그 내용을 이루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 신설 조항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 약관이란 자체가 우리가 뭐 보통 약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만들죠. 같이 만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소비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계약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이 챕터 5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챕터 6은 우리 양대산맥, 양대산맥. 시험에서의 양대산맥인 이 대물배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예. 자기 창 손해예요. 결국은 시험은 여기예요. 핵심은. 예. 물론, 앞에 챕터 1부터 5까지 5까지 다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지만 주로 어떤 포지션으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이 챕터 6, 7이에요. 챕터 6이 요 대물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챕터 7은 자기 차량 손해예요. 근데 요 챕터 6하고 7을 공부할 때는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야 쭉 가야 되겠지만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여러분들만의 내용으로 숙지하실 때는 같이 연계해야 돼요. 아, 대물배상에선 이랬지? 자기 차량에선 이러네?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8 같은 경우에는요. 요 특히나 이 자기 차량 손해나 이 대물배상에서 우리가 특약들이 있어요. 특약. 예를 들어 운전자 한정 특약이랄지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거든요. 요 특약들을 챕터 8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챕터 9 같은 경우 9, 10, 11은 이제 우리가 이론과 실무잖아요.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죠. 이제 챕터 9, 10, 11은 실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 파트. 특히나 어디냐? 챕터 10에 자동차 도장 파트 같은 경우는요. 도장은 이게 조금 애매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론과 실무에 실어 놨지만 지금까지 한 두 번 나왔나?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와요? 구조 및 정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즉, 얘가 어떻게 보면 중간, 뭐, 색깔로 놓치면 회색이에요, 회색.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에요. 그래서 실무로도 나올 수가 있고 구조 및 정비, 특히 정비 파트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아,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파트가 도장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도장 파트를 이론과 실무에서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도장 문제가 구조 및 정비에 나왔는데 야, 인스는 뭐 구조 및 정비 시간에 도장 안 가르쳤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분담을 할 때 그렇게 분담을 한 거예요. 뭐 처음에 그 구조 쪽 강의했던 선생님하고 그렇게 분담을 한 걸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편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 쪽, 챕터 11은 견적기법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사상사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총 11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크게 뭐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OT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 있잖아요. 싹 제외시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네. 뭐 실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간입니다. 뭐 절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절대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뭐 지금 듣는 분들 중에는 아유 선생님 저는 카메라에 카메라 한번 내용만 보면 딱딱딱 찍어요. 네, 그런 분들 저도 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한번 모셨던 부장님이 거의 카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험은 합격하러 가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 대개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무실에서 설렁설렁 책 보시다가 시험 보러 가셔서 합격해 오세요. 어려운 시험들도 뭐 CPCU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뭐 그런 분들은 뭐 박수치고 예. 박수치고 뒤돌아서 가운데 손가락 올리시면 돼요. 예. 뭐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경쟁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증대가 되고 그래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과목당 최소 100시간은 확보하십시오. 최소 100시간. 단 강의 수강한 시간은 제외시키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본 강의 지금 원래 보통 28시간 하는데 제가 올해는 24시간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24시간 뭐 문제풀이 과정 보통 또 그것도 24시간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 뭐 아무리 못 잡아도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와 벌써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 돼요? 60시간 가까이 됩니다. 맞죠? 어? 그러면 40시간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싹 제로로 시키고 여러분들이 복습 또는 여러분들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이 정도는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학습 시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적은 것 같죠? 적지도 않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강의를 수강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요일 하루 정도면 되겠죠. 신체 같은 경우는 네 과목이기 때문에 토일을 거의 다 강의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적어도 어떻게 돼요? 하루 정도는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에 토요일날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싱글이신 분들이야. 아유 내가 올해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인도 좀 잘 만나고 하겠다. 가능해요. 하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차량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일날 일 열심히 하고 피곤한데다가 주말에 집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일요일날 공부한다고 하루를 뺀다면 토요일날 정도는 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평일보다 좀 더 하겠지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에 많이 해봤자 몇 시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시간 정도? 일주일에 10시간은 많이 할 겁니다. 10시간 하면. 그럼 볼게요. 몇 주를 해야 돼요? 10주에 돼, 10주. 예. 10시간씩 10주래, 10주. 그래야지 되는 시간이 100시간입니다. 10주면요. 거의 4개월에 4개월. 거의 4개월이요. 거의 4개월. 예. 꾸준하게 4개월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소라고 얘기했지, 최소라고요. 최소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만만한 시간. 그렇다고 해서 강사가 최소 100시간 하라고 했으니까 나 100시간만 할래. 이게 아니죠. 그 100시간을 어떻게 하냐.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 불멍 하듯이 멍 때리고 인강은 그렇게 들어도 돼요. 인강은 내가 조금 좀 피곤해도 일단 들어야 돼. 그리고 또 부족하면 다시 한번 듣고 해도 되지만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하지만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집중력 있게 해야 돼. 하루에 30분 하든 1시간 하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꾸준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갖춰져야 됩니다. 습관이. 제가 실례로 제가 처음에 3종 대인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랬어요. 저도 이제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취득을 했는데 저기 센터장님 올해는 꼭 취득을 할게요. 네. 그때는 내년이죠. 내년인데 꼭 취득을 할게요. 네. 센터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좋아. 그렇다고 회식을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요즘이야 여러분들 이러면 큰일 나지. 네? 9-6잖아요. 9시에 6시에 끝나잖아요. 저희 때는 8시 출근해서요. 뭐 빨리 끝나야 한 8시, 9시, 10시 반 전산 마감이니까 그러면은 끝나고 회식 가면 1차만 해도 거의 11시, 12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2차까지 가면은 뭐 새벽까지 가고요. 뭐 매일 마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회식을 가게 되면 칼같이 1차만 끝나면 집에 갔어요. 공식적으로 저 갑니다 하고 그냥 가요.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딱 파했죠? 저 갑니다 하고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갑니다. 그러면 술 먹고 와서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못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늦은 시간이라도 좀 피곤해도 책상에 한 30분,
한 시간을 앉아있다가 예, 당연히 그때 집중력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좀 보는 습관을 계속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몸에 좀 배워야 됩니다. 공부가 좀 몸에 배워야 되고 그 대신에 좀 조절은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떤 날은 책이 정말 안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짧게라도 끊어야 돼요. 내가 정해진 시간, 최소 시간 딱 끝나죠? 덮고 주무십시오. 그렇다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좀 책이 잘 빠지는 날이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늦게까지.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요와 반대되는 게 이제 어떤 연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잘 되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요. 왜? 그때 지나면 연구가 안 되거든요. 약간 공부와 연구는 좀 다른 개념이다.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라요. 습관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마쳐보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겁니다. 수업을 나갈 거고